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노래 실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그 이태리 국민과 마찬가지로 아주 음악적인 그 소양과 재능이 있는 민족 중에 하나라고 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노래의 본고장이라고 그러는 유럽이라든가 이 서구에서 이름을 날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통이 오래된 나라에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한국인으로 세계적인 성악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오페라의 본고장에서 떠오르는 샛별로 그야말로 정말 그 모든 음악인들로부터 부러움과 촉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한국인 성악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모셨습니다. 이 연광철 씨인데 우선 노래부터 한 곡 좀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솔 줄 이를
아,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베이스로 유명하신 연광철 씨를 모셨는데 세계적인 성악가를 모시면서 저희들이 뭐 이게 좀 그 객석도 그렇고 너무 작은 무대가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또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네. 우리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네. 연주가로서 어디서든지 서로 네. 공감하는 음악으로 네.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유럽이 주요 무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고국에는 자주 오십니까? 이번 방문은 2년 만에 들어오는 건데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서울 오페라 페스티벌에 네. 2000년과 2001년에 참가했었고요. 네. 이제 독창회로는 이제 99년도에 한번 했었고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제 독창회 마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성황리에 잘 끝났겠죠. 네, 이번에는 이제 첫 번째와는 달리 좀 관객들과 좀 더 호흡할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네. 가급적이면 홀이 크지 않고 네. 또 관객과 좀 가까이서 네. 음악회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많이 중점을 두어서 네. 아주 성황리에 좋은 공감대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한번. 세계 오페라에 떠오르는 고성. 바그너가 기다리고 유럽이 선택한 목소리. 플라시도 도밍고가 인정하고 유럽 현지 언론이 플래시를 터뜨리는 이 젊은 성악가가 바로 베이스 연광철이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파리 국제 플라시도 도밍고 오페라 콩쿨에서 당당히 우승하며 세계 무대의 모습을 알린 성악가 연광철은 이후 플라시도 도밍고와 여러 차례 공연을 가짐으로써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모차르트에서 베르디, 그리고 바그너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와 깊고 풍부한 성량으로 유럽을 사로잡은 그는 세계적인 명성에 독일 바이로이트 음악제에서 호평받으며 바그너 음악을 위해 태어난 성악가라는 격찬을 받기도 했다. 테너가 주도하는 세계 오페라 무대에 보기 드문 베이스 성악가로서 그리고 그가 바로 한국 출신이며 더군다나 20살이 되기까지 정규 음악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음에도 세계적인 성악가의 반열에 올라선 그의 노력과 성공이 빛난다. 독일 오페라 무대에서 맹활약하는 베이스 연광철. 더 크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 그를 주목하자. 현재 독일 국립오페라 다니던가요? 네. 예, 거기에 전속으로 계시죠? 네. 제 경우에는 지금 9년째 지금 베를린 국립오페라 극장에 있는데 처음에 5년 정도는 거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작은 역들 네. 그리고 무대에서 아무리 잘해도 빛나지 않고 네. 또는 조금 실수해도 잘 모르는 엑스트라에 가까운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오페라는 뭐 두 마디를 해야 된다든가 네. 또 어떤 오페라는 좀 많아서 뭐 두 페이지를 해야 된다든가 네. 그런 시간을 한 5년 정도를 걸쳤어요. 아하. 그런데 그런 시간을 걸치면서 성장해서 더 네. 이제 유명하게 되고 자기가 전속이 돼 있지 않는 다른 극장에서 이제 자꾸 불려지고 페스티벌 네. 이런 데서 불려지고 이러면서 이제 성장해 나가는 단계가 바로 전속 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지난해 세계적인 음악제라고 그러죠. 아마 그 제가 이름이 정확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이로이트. 네, 맞습니다. 네, 바이로이트. 음악제에서 그 바그너가 선택한 목소리다. 이런 칭찬을 들었다고 그래요? 네. 네 누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게 평을 쓰신 분은 이제 요하힘 카이저라는 굉장히 그 독일에서 유명한 평론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만난 적도 없고. 네. 그분과는 저 개인과는 이제 평론가와 한 사람의 가수로서 이제 관계인데 제가 그동안 해온 오페라들을 쭉 보면서 그분이 항상 저에 대해서 쓴 평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 95년도에 베를린에서 그 피델리오의 페란도라는 작은 역으로 이제 출발을 했는데 그때도 그분이 저에 대해서 독일에서 활동하지만 굉장히 벨칸토적인 이태리적인 베이스고 예. 앞으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가수이다라고 네. 평을 썼어요. 그 당시에는 네. 이제 저도 그 역이 작고 그런 역이기 때문에 네. 크게 그리고 이제 처음이니까 저는 그분이 얼마나 유명한 평론가인지도 몰랐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되는 그런
첫 공연들마다 그분이 평 쓴 것에 항상 저를 거론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평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 바이로이트에서 사실은 이제 그 바이로이트 공연이 굉장히 그 중요한 바그너 오페라만 이제 공연하고 있는 중요한 극장인데 해마다 이제 한 공연씩 처음으로 네. 제작해서 하게 됩니다. 무대와 오케스트라와 연출과 가수들과 전부 새로이 해서 새로 제작하는 공연인데 그 작품이 이제 제가 발탁이 됐는데 사실은 그 발탁되는 것부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근데 독일에 제가 한 오페라, 그 오페라도 이제 베를린에서도 했고 네. 그렇게 해왔지만 그 가장 독일에서 상징적인 바근 오페라 네. 또 바근 오페라의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바이로이트에서 네. 그 타노이저라는 오페라의 영주 네. 그 튜링인 지방의 성주를 동양 사람을 쓴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의 평을 읽으면서 역시 그분이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걸 깨닫게 됐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만약에 춘향전을 한다 그러면 변사또를 만약에 무슨 인도 사람이라든가 네. 어떤 외국 사람을 쓴다면 저희가 받아들이기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우선 단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제 경우에는 제가 뭐 신체적인 그런 단점이죠. 키가 크지 않고 네. 또 체구가 좋지 않고 이제 그런 네.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 바이로이트의 극장장으로 계신 볼프강 바그너와 또 크리스티안 틸레만 주의자가 네. 이제 음악 하나만 보고 이제 저를 선택했어요. 아하. 근데 그분들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독일의 많은 가수들이나 음악 관계자들은 과연 우리가 독일 전통의 것을 하면서 외국 사람을 그런 위치에 쓸 수 있는가 그런 것이 뭐 표면적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어떻게 네가 그 역을 하느냐. 아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 바그너가 선택한 목소리다 하는 평이라는 것은 그건 아주 극찬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고장에서 극찬을 받은 성악가로서는 우리나라에 너무나 안 알려진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네. 제가 한 사람의 성악하는 사람으로서 서양의 문물을 배우고 네. 또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연주하는 것이 네. 과연 올바른 길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지 제가 뭐 세계적인 성악가 내지는 세계를 뭐 세계의 많은 극장을 뭐 정복하는 내지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다만 제가 그 당시 상황들에 주어진 여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예. 제가 유학을 나갈 때도 외국 오페라 무대에서 내가 꼭 노래를 해야 되겠다. 음흠. 또 오페라 무대에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오페라 극장에 들어가서도 내가 꼭 주역을 해서 여기서 이름을 떨쳐보겠다.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다만 제가 주어진 그 일들에 네.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그러니까 무대에서 보여주는 게 결국 보여지는 것들이죠. 네. 그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어떤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됐는데 우리나라에는 제 경우에는 어떤 그런 뭐 학연이나 지연이 이제 전혀 없고 네. 또 외국에서 실제로 그런 활동이 있었다 해도 보통 굉장히 많은 사람들처럼 한국의 그 소식을 알리고 그런 작업에 사실은 많이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나 그것이 문제는 아니죠. 네. 몇 나라나 보통 공연을 다니십니까? 1년이면은. 나라는 해마다 이제 구별이 없고요. 네. 보통... 그동안에 그러면 몇 나라나 공연하셨습니까? 그건 잘 세어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1년에 보통 6개월 이상을 집을 떠나 있습니다. 네, 1년 6개월. 독일 국내의 연주 여행입니까? 아니면은 구라파 각지를 다? 예, 거기에는 뭐 스페인이나 아니면 뭐 포르투갈이나 프랑스나 네. 오스트리아나 다른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고요. 네. 독일 내에서도 이제 바이로이트라든가 아니면 새로 생긴 페스티벌들에서 이제 공연 제의가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1년에 6개월 이상을 지금 나가 있는 상태고 지금 제 계약이 이제 10년 계약에서 이제 내년이 되면 이제 계약이 끝나는데 극장 측에서는 아무튼 저를 이제 계속
계약을 연장하고 싶어 하고 네. 또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가족이 있기 때문에 네. 집을 너무 떠나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 계약을 뭐 4개월 정도 네. 4개월 정도 극장에서 계속 노래하는 것으로 하고 네. 또 나머지는 이제 밖에 다른 극장에서 네. 이제 공연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그 기억에 남는 팬이 있습니까? 팬들은 전부 이제 기억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굉장히 많은 공연들, 제가 하는 공연들을 한 번씩 다 와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빠지지 않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가령 뭐 바르셀로나에서 돈주반니를 한다 그러면 네. 자기가 전부 자비 들여서 와서 보고 거기까지? 네. 하하.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제가 모르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분이니까 뭐 그 편지를 가져와가지고 사인해달라 그러고 이건 자기 누가 이번에 같이 못 와서 좀 줘야 된다 그러고 그런 부분들 그런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가령 돈주반니를 뭐 한다 그러면 이제 바르셀로나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네. 베를린에서도 하고 뭐 딴 데서도 하고 그러면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아 이번에 돈주반니는 노래가 어땠고 네. 이번에 연출은 어땠는데 네. 어디가 더 좋았던 것 같더라. 아. 또는 뭐 이번에는 지휘자가 뭐 모차르트를 많이 안 해본 사람 같다 이런 그런 얘기까지 전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예. 그런 분들의 그런 정말 지나가는 이야기들이 예. 지나가면서 이렇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가끔 정말 굉장한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나라마다 오페라를 하는데 언어를 틀리게 합니까? 지금은 이제 그 워낙 그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네. 자막 처리로 다 하죠. 원어로 다 공연하고. 원어로 다 공연하고 네. 자막으로 하고요. 네. 예, 그 나라 말로 자막이 나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름은 어떻게 나갑니까? 연광철 씨의 이름은? 네, 그대로 나갑니다. 연광철 이름. 네. 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좀 어렵다고 그러겠어요?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예. 이제 제가 초창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속 오페라 무대에서 성공을 하겠다 이런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네. 제 이름으로 이제 계속 갖고 이제 중간이 되면서 점점 제가 다른 극장에서 이제 자꾸 불려지고 노래하고 신분지상에 이름이 내리면서 너도 한번 이름을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 네. 유럽식 이름으로 네. 그래서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네. 내가 노래를 잘하고 네. 내 노래를 정말 듣고 싶으면 네. 내 이름을 그 사람들이 부를 줄 알아야 되지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네. 내 이름을 바꿀 생각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하기야 그 처음 보는 사람은 독일 이름을 쓰는 가수면 독일 사람인 줄 알았다가 네. 공연하러 와서 보면은 아, 이 한국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렇게 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 이름이 연광철 그러면 아, 이거 독일 이름은 아니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 이래서 그 한국 사람이라는 건 다 압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처음에는 이제 뭐 중국 사람이 아닌가 네. 일본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네, 네. 또 관객들이 이제 전부 프로그램을 사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무대에서 이렇게 보고 아 혹시 뒤에 찾아가지고 일본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네. 일본 말로 하면 이제 일본에 가서 또 제가 한국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또 제가 일본 말로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라고 일본 말로 대답해 주죠. 네. 그 세계 3대 테너라고 부르는 그 유명한 플라시도 도밍고라는 분이 있죠? 네. 그 테너 가수와 굉장히 인연이 많은 분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그 사람하고는? 그분하고도 저는 처음에는 정말 아주 굉장히 극적으로 만나게 됐죠. 네. 그분이 이제 처음에 본인이 이제 그 성악가로서의 그런 캐리어를 이끌어오면서 처음으로 네. 93년에 자기 이름으로 콩쿠르를 만들었어요. 아. 자기 이름으로 콩쿠르를 만들었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가 성악가들이 보통 한 도시에 전부 모여서 오디션을 하고 콩쿠르를 1차, 2차에서 본선에서 가수를 뽑는 게 너무 비합리적이다. 네. 그래서 이제 유럽에 있는 8개국에서 이제 모든 도시마다 4명씩을 뽑아서 네. 32명이 파리에서 만나서 이제 본선을 하자. 예, 다시 1차, 2차 본선을 하자. 네. 이렇게 이제 계획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베를린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뮌헨에 가서 그 오디션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독일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국제 콩쿨에 네. 우리가 독일에서 오디션을 해서 보냈는데 독일 사람을 보내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뮌헨에서 오디션을 했는데 저를 안 뽑아줬어요, 독일 사람들이 뮌헨에서. 저를 안 뽑아주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네 명을 보냈는데. 그 거기 이제 그 뭐 테너라든가 뭐 이 저 바리톤 베이스에 관계 없이 네 명씩. 네 명씩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거기서 이제 탈락을 했죠. 네. 탈락을 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다른 공부하고 있었는데 마침 어떤 다른 도시에서 어떤 사람이 아파가지고. 네. 거기를 못 간다고 연락이 왔어요. 예. 그런데 심사위원들 말고 그 당시에 뮌헨에서 진행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 그 사람이 아, 그 뮌헨에서 오디션할 때 그 한국 베이스가 있는데 아주 잘한다고 예. 그 사람 우리가 초청하자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콩쿠르 일주일 전에. 네. 그 중에 베이스는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그 중에 베이스가 저 말고 한 5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예. 베이스는 이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예. 특히 뭐 그 스칸디나비아나 이런 데 북구 사람들 예. 그런 이제 베이스들이 이제 있으니까 저는 이제 뭐 가면 보면 키도 작고 그 사람들 예. 뭐 190, 195, 2m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으니까 예. 저는 이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예. 뭐 떨어지면 관광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도민구 씨가 이렇게 들으면서 그 저한테 항상 너 이번에 한번 뭐를 해봐라. 이번에는 무슨 노래를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콩쿨에서요? 예, 콩쿨에서요. 아, 콩쿨에서 그 주최자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콩쿨에 이제 제가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곡을 6곡을 써서 내면 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이번에 뭘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섯 곡을 다 잘 할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1차를 통과하고 또 2차를 통과하고 2차를 통과하고 이제 본선 진출자를 10명을 딱 뽑는데 네. 10명도 순서를 도민구 씨가 직접 정했어요. 누가 첫 번째 하고 첫 번째 뭐 하고 네. 누가 두 번째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순서를 정했는데 어디나 뭐 경연대회는 다 마찬가지지만 제일 마지막에 네. 저를 넣으면서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곡을 하라 그러더라고요. 아무 곡이나? 예. 여섯 곡 중에 하나를 예, 골라라, 예, 본인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죠. 사람들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 예. 지시를, 저, 예. 주문을 하고. 예. 굉장한 특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콩쿠르 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네 명의 우승자가 있었는데, 예. 두 명은 이미 그 도민구와 굉장히 그 관계가 있었고, 예. 연주에도 같이 했었고, 예. 또 도민구와 장학금을 주고 이러면서 공부한 한 사람은 파리에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스페인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예. 결국 네 명을 뽑았지만 그 32명 또는 그 8개 도시에서 훨씬 더 많았던 사람들 중에서 결국 두 명이 뽑힌 거예요. 그 저하고 이제 그 스웨덴에 있는 여자분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네 명 이 두 명이 이미 이제 결정이 된 상태였고 네. 그래서 이제 네 명이 이제 상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95년에 한국 공연도 마찬가지고 네. 그 이후에 뭐 바르셀로나라든가 아니면 뮌헨이라든가 네. 이런 큰 도시에 이제 계속 본인의 갈라 콘서트에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지금 이제 워싱턴의 음악 감독으로 있고 샌프란시스코의 음악 감독으로 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 자기 오페라 프로덕션에 네. 계속 초대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아, 그 도밍고가 그러면 오페라단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그 미국에 있는 그 워싱턴과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의 음악 감독으로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오페라 곡목도 선정하고, 네. 또 어떤 연출가와 어떤 지휘자와 이런 거를 전부 본인이 결정하고 있죠. 그 오페라 출연도 하고. 네. 지금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기 때문에 출연하는 수를 이제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고, 네. 그 대신 이제 지휘를 이제 많이 하시죠. 네. 지금 몇 살이죠, 저분이? 정확히는 기억하지 못하겠는데, 64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파바로티보다는 몇 살 아래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 도밍고하고 같이 공연한 장면입니다. 그렇죠? 네. 예, 저 지금 손잡고 지금 노래한 분이 영광철씨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지 딴 사람인 줄 알았어. 도민구하고는 몇 번이나 공연을 같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죠? 예, 도민구 씨하고는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10여 회 정도의 이제 오페라 공연도 했었고요. 그리고 녹음, 뭐 피델리오라든가 그런 녹음도 같이 했었고 앞으로도 이제 워싱턴에서 이제 모차르트의 마적이라든가 그런 작품들이 계속 계획돼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궁금한 걸 좀 이제 연광철 씨가 어떤 그 가수라는 건 우리가 다 알았습니다. 성악가로서의 그동안에 대충 어떤 일을 하셨는가도 알았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공업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술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아니고? 근데 음악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 음악을 시작한 것, 그러니까 제가 공부를 위해서 음악을 시작한 것은 고3 2학기 때였죠. 아, 그 전에는 네. 음악과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생각도 안 하시고? 그랬죠. 네. 그 전에 이제 제가 공업 고등학교를 이제 가게 된 이유는 저희 부모님이 아직도 시골에서 이제 농사를 지으고 계신데, 네. 그 농사를 짓다 보면 그 다달이 들어오는 돈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네. 1년에 수확을 네. 해서 그것을 네. 이제 팔아서 또 그 다음 농사를 지으시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가장 어린 나이에 이제 느낄 수 있었던 것들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네. 금방 뭐 필요한데 학교에서 뭐 해야 되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금방 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늘 보면서, 빨리 그 사회 전선에 나가서 경제적인 것에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아버지를. 네. 그리고 네. 제게 이제 남동생이 또 둘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고, 이제 그래서 공업고등학교를 진학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제가 이제 당시에 음악 선생님이 없었고, 또 음악 선생님이 없는 학교가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음악 감상 시간이 있다든가 그랬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공업고등학교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업고등학교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건축과를 다녔는데 네. 뭐 벽돌을 찍는다든가 네. 대패질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런 뭐 페인트 칠하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는데 우연한 기회에 네. 선생님들이 어떤 생각에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제가 2학년 때 우리 한번 학생들을 위해서 교내 음악 경연대를 한번 열어보자.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어떤 분들이. 음악 선생님도 안 계신 학교에서. 네. 네. 그러니까 제가 1학년 때도 없었고, 네. 또 그 해가 지난 3학년 때도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2학년 때 그 교내 음악 경연대를 열어보자 그래가지고,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지만, 뭐, 각 반에서 뭐, 독창 하나, 중창 네. 하나, 뭐, 네. 합창 준비해서 나와라, 이렇게. 네. 근데 남학생들이니까 뭐, 그런 시골이고 또 그러니까 그런 소양이 있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네. 선생님께서 너 목소리 좋으니까 한번 해봐라. 네. 독창을 한번 해봐라.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할 수 없이. 네. 독창을 이제 선구자를 했죠. 네. 그랬는데, 보통은 요즘도 그렇지만, 학교에서 이제 상을 주면, 네. 보통 고학년 위주로 주지 않습니까? 네. 고학년은 이제 넌 나가고, 2학년은 이제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재미있게도 저를 1등을 주고 이제 3학년 선배를 이제 2등을 줬어요. 아, 노래를 잘하는데 어떻게 2등을 주냐고요. 독일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한국 사람이 노래를 그렇게 잘했는데. 근데 그것도 재미있는 거는 그것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이 네. 뭘로 평가를 했는지. 네. 그것도 그냥 재밌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들께서. 음악 선생님들이 음악 선생님도 안 계신데. 안 계신 학교에서 네. 선생님들이 나름대로 듣고 저를 1등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는 노래는 누가 들어도 좋은 노래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요. 예.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건 하나의 이제 사건으로 지나갔죠. 그것은 하나의 어떤 아 그런 일이 있었다 네. 이렇게 이제 지나갔는데 3학년이 됐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자격 시험이 있겠지만 그 기능사 자격증이라는 것이 있어요. 있죠. 예, 그 고등학교 실업교 네. 고등학교를 졸업한 네. 사람들 그거를 보는데 이제 그 시험은 그 각 반에서 정말 공부를 못하거나 네. 아니면 좀 정신이 이상하거나 네. 뭐 이런 사람들만 떨어지는 시험인데 제가 그 시험을 떨어졌어요. 일부러 떨어진 거 아니고요? 저는 그때만 해도 제가 이것이 제가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그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네. 때문에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게 네. 그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었고 네. 제가 3년을 거의 뭐 그럼 3년을 허송세월을 하는 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가장 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라는 걸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아, 그 음악 경연대회. 예.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서 어떻게 학업을 더 연장할 수 있지 않을까. 예. 이제 그러던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이제, 당신들께서 그런 배움의 그 기회를 많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예. 제게 항상, 너가 그럼, 대학을 가야 된다. 대학을 가야지. 사람 구실하고 사람 대접받는다. 네. 공고 졸업했으면 전문대학이라도 가야지. 네. 공업 전문대학이라도 가야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어떤 다른 한쪽에서 이제 항상 제게 하시는 말씀이었고 네. 저는 제가 고집 피우면서 공업고등학교를 가서 사회에 나가겠다는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 그런 자격증 시험에서 떨어지고 나니까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음악을 생각했는데 충주에는 지금 대학이 몇 군데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전문대학이 한 군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 이제 공업전문대학이었는데 음악과는 전혀 없고 네. 그리고 충주 시내에는 이제 그 음악 피아노 교습소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었는데 네. 제가 노래를 해서 한번 대학을 진학해 보겠다 생각을 하니까 아무데 가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는 뭐 학교의 선생님들도 뭐 야 공부 다니면서 무슨 음악을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뭐 서점에 가서 무슨 책을 좀 가져다 주십시오. 제가 그걸 사겠습니다. 그러면 너 공고 다니면서 무슨 성악을 하려고 그러냐. 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거의 극적으로 이제 그 옛날에 그 국립합창단 이전에 예그린 합창단이라고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거기서 같이 활동하시던 분께서 이제 피아노 교수를 하고 계셨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마침 이제 그 성악 교칙본을 이제 가르쳐 주셨죠. 네. 그러니까 뭐 발성이 어떻고 음악이 어떻고 이런 것보다도 네. 거기 악보에 그려진 대로 맞게 노래할 수 있게. 네. 그러니까 그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걸 이제 농사 지으면서 그걸 다달이 레슨비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아주 조금만 받고 네. 저는 이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제 대학을 생각해야 되는데 공업고등학교에서 그런 입시나 이런 것도 제대로 준비 못하고 그러고 있던 이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청주대학을 진학하게 됐죠. 네. 네. 그 이제 청주대학은 음악과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청주대학교 음악교육과죠. 네. 그게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이제 지금도 음악교육과가 있는데 그 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죠. 그러니까 제가 그 졸업한 사람들이 대개 이제 그 중등학교 네. 선생님들 하시는 네. 그런 학과였죠. 네. 그 집에서는 뭐라 그래요, 아버님은? 근데 그 당시 굉장히 재밌었던 것은 저희 아버님께서 반대를 안 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 아버님께서 이제 반대를 안 하시고 아하. 시골에 이제 산골 마을에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노래 연습을 하고 막 이러면 소리가 밖에 많이 나죠. 네. 그럼 뭐 시골 분들께서 그것이 뭐 음악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노래를 네. 한다 이런 것보다도 누가 고함 치느냐. 네. 뭐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네. 뭐 밭에서 일하시는데 막 어디서 노래하는 소리가 나고 그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집에서는 반대를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아버님께서 계속 밀어주시고 그 제가 이제 고3이 되면서 아 그럼 음악을 하면 꼭 피아노를 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아노 학원을 제가 다녔어요. 네. 근데 이제 아버님께서 사실 실업계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이 이제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제가 딴 것도 아니고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네. 돈을 좀 주십사 하고서 이제 돈을 받아서 갔는데 한 번 피아노 학원에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버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네가 정말 피아노 학원에 다니나 보러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신용이 없었어요? 근데 거기가 버스 정류에서 가까운 곳이었는데 버스를 이제 같이 타고 들어가면 네. 되니까 근데 굉장히 의아하셨죠. 네. 네. 그것을 이제 과연 건축과를 졸업해서 기능사 자격증을 따지 못했어도 네. 공업전문대학에 건축과를 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네. 전혀 다른 표현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네.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피아노 치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피아노 치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피아노 학원이라는 것이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제 금방 그것만 치고 혼자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이제 건축과를 다니니까 종이와 이런 걸 이제 그림 그리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하니까 이제 집에서 연습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제가 종이로 이제 건반을 그렸죠. 하하. 검은 건반, 흰 건반, 크기대로 자로치 싹 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교칙본이었던 이제 바이에를 이렇게 연습, 손가락 연습을 하고. 소리도 안 나는 종이 위에다 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아버님께서 그걸 보더니, 아, 그 풍금이죠. 그 당시 풍금. 네. 풍금을 하나 사오셨어요. 아하. 가지고 제대로 해라.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공고를 다닐 때 반장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정말 뭐 최하위의 성적을 가진 사람이 아닌다면 다 붙는다고 그러는 그 기능사 시험을 떨어졌다. 네.
그리고 또 에그린에 계시던 분이 왜 청주, 충주? 네. 거기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 사람도. 예? 그리고 왜 돈도 제대로 안 받고 피아노를 가르쳐 주느냐고요, 그 사람. 그리고 아버님은 왜 버스를 타고 피아노 교습소까지 와가지고, 이거는 이상하잖아요. 예? 우연치고는 가끔 그런 생각 안 해요? 보이지 않는 어떤 신이 예. 예, 내 운명을 예. 이렇게 일로 가려고 그래도 막고 너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이렇게 해서 성악가가 될 수밖에 없이 이렇게 몰아가는 것 같은 걸 느끼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면 이제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이제 그 공업고등학교가 아닌 그 당시 네. 이제 그 대전에 있는 공군기술고등학교라고 네. 거기에 가면 이제 군 3년을 이제 배우고 나서 군대 하사관으로 7년을 근무해야 되는 네. 그런 학교에도 제가 이제 가려고 그랬었고 굉장히 그런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길이 됐죠. 그리고 음악 교육과를 나와서도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아주 네. 뭐 쉽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네. 선생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다 가지고 있고 네. 또 어디든지 제가 선생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으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도 제가 성악을 계속하면서 성악의 발전을 계속 느꼈거든요. 제가 네. 이제 음악 교육과지만 이제 전공이 성악이었는데 네. 그런 성악을 하면서 서울이나 뭐 지방에 있는 그런 크고 작은 콩쿨들을 나가면서 네. 제가 노래를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확신을 계속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악가로서 성공하겠다라는 것보다도 네. 음악과 거기에 이제 제 장르인 성악을 네.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그런 것들을 계속 느꼈어요. 그런데 그걸 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에 항상 중요한 분들이 계셨어요. 네. 그래서 유학 나가기 전까지 도와주신 분들, 또 유학 나가서도 제가 만난 선생님. 유학은 어떻게 가시게 됐습니까?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된 동기는 유학을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보통 유학을 나가면 다달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독일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뭐 아르바이트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을 다니는 동안에 뭐 그 크고 작은 뭐 장관상이라든가 그 당시에 그런 것도 받고 뭐 오공대 청와대도 초청받아서 그런 것도 하고 이제 막 그랬었는데 대학을 마치고 나니까 이제 넌 저희 은사님이신 그 교수님께서 소리가 좋은데 공부를 계속 해봐라. 너무 아깝지 않느냐 선생님 하기에는. 그리고 저희 부모님께도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을 마치고 제가 그 단기사병이라고 방위병 근무를 하면서 이제 집에서 18개월 동안 있게 됐는데 그 제가 항상 집에서 노래하고 이런 걸 보시더니 이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셨나 봐요. 그리고 저도 나름대로 유학을 제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얘기를 어떻게 꺼내야 되나. 계속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제가 아버지 저 아무래도 한번 유학을 해야겠습니다. 뭐 길지는 않게 1년 정도만이라도 어떻게 하는지 또 왜 하는지 걔네들이 어떤 식으로 그런 거를 꼭 배워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해라. 얼마면 되겠냐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굉장히 저로서는 굉장히 놀랬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미국이나 이태리나 뭐 독일이나 이렇게 다달이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그 당시 90년대 이제 동구권에 수교가 되고 그러면서 그 동구권에 있는 나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뭐 한 1년이면 한 뭐 800에서 1000만 원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대학을 진학할 때 이제 저희 집에서 소를 팔았거든요. 등록금 마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농업의 도구인데. 물론이죠. 그것이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중요한 밑거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이제 집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가급적이면 빨리 많은 것들을 배워서 들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선택한 곳이 불가리아였습니다. 불가리아. 그 아버님이 그 여비랑 다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돈을 뭐 다 주실 수는 없었고 네. 처음에 이제 얼마를
여비랑 해서 저희 은사님도 조금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재미있었던 일은 제가 나중에 이제 유학하고 이제 극장에서 노래하고 이러면서 부모님께 한번 여쭤봤거든요. 네. 그때 어떻게 이렇게 선뜻 그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그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점을 보셨는데 점을 보셨는데 이 아들은 외국을 자기 집 드나들듯이 다니면서 살 아들이라고 그러더래요. 네.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선뜻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냥 그 얘기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얼마면 되겠냐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 나름대로 그 제가 해오고 그런 대학 때 많은 콩쿠르를 입상하고 이런 걸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점치는 분은 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예? 그 사람이 또 이 양반은 평생에 뭐 손에 기름을 묻혀야 된다 그랬으면은 또 공고를 나갔는데 너 음악은 그만두고 또 뭐 공장을 차려라 그랬을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뭐 보통 그 어머니들이 아기를 가지고 낳게 되면 태몽이라는 거 꾼다고 그러시는데, 이 집안이 이상하게 또 아버지가 태몽을 꾸었다고 그래요? 네, 저희 아버님께서 이제 저도 그것도 이제 나중에 들은 말씀인데, 네. 그 저희가 이제 굉장히 산골에 살았어요. 전기가 네. 안 들어오고 네. 그 호롱불 켜놓고 등잔불 켜놓고 뭐 네. 숙제하다가 머리 태우고 뭐 이런 네. 그런 시골에 살았는데, 그 시골에 그 홍수가 져가지고 네. 큰 홍수가 져서 그 산을 넘어서 물이 넘치는데 네. 큰 닭이 네. 너무 보기 좋은 닭이 네. 그 물을 쫓아서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셨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지붕에 올라가서 네. 막 회를 치고 이런 그런 꿈을 꾸셨다고 해요. 네. 아버님의 은혜를 잊으시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누구나 부모님의 은공이 있어야 되고 네. 어떤 사람이 하나 잘 되려면 뭐 조상 3대 은공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공고를 나온 아들에게 음악 공부를 하라고 풍금을 사다 주며 대학에 등록금을 내라고 소를 팔겠어요. 네. 지금 그 양광철 씨 같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그렇게 아들에게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 독일 사람들을 그 콩쿠르에 내보내기 위해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떨어뜨렸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출연하는데도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습니까? 그런 건 뭔 느낌입니까? 부당한 대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배역에서 우리나라 오페라를 하는데 외국 사람이 이제 쓴다라든가 이런 걸 이제 생각하기 굉장히 힘든데, 제가 이제 그 몇 년 전에 99년에 그 마이어베 오페라에 네. 이제 악마 로베어라는 작품을 이제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유명한 독일 연출가가 저희 극장에서 이제 그 배역을 쭉 정하는데 네. 그 역을 우리 영광철이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자기는 동양 사람이 무대에 서면 네. 그림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동양 사람이 안 섰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온 사람이 이제 이태리의 유명한 베이스였죠. 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이해해야 되고 네. 또 그 사람이 자기가 그런 독일 전통적인 유럽 전통적인 오페라를 제작하는데 어떤 거리낌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뭐 못해도 상관없다. 네. 다만 이제 그 독일의 공연들이 이제 한번 연출해서 공연을 한 5번 정도 하면 그 다음 해 이제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제가 그 다음 해 이제 그러면 하겠다고 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제 역을 하기로 한 사람이 그 역을 캔슬했어요. 못하겠다고. 이제 제가 악보를 보니까, 저는 그 친구하고도 공연을 해본 적이 있는데, 악보를 보니까 그 친구가 분명히 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요? 굉장히 높고, 또 낮고. 근데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베이스인데, 이제 베이스들도 자기가 꼭 하는 것만 하는, 잘하는 베이스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친구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음역이 그 사람은 넓지가 못하군요. 예, 예. 높이 올라가기도 힘들고, 예. 또 낮은 음도 내기 힘들고. 예, 낮은 음은 이제, 뭐, 워낙 그 사람이
체격이 좋고 네. 그렇게 낮에는 문제 가능한데 그런 저희가 마이어베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에 잘 안 알려져 있지만 네. 그 베르디나 바그너 이런 사람들이 모델로 삼았던 굉장히 그 당시 유명한 작곡가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이 워낙 음역을 이제 넓게 쓰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대로 못 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네. 근데 그 친구가 캔슬을 하고 그걸 또 테너가 또 캔슬을 했어요. 그 테너도 어려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연출가도 결국은 캔슬을 해서 제가 갑자기 그걸 하게 됐죠. 그 공연을 앞두고 한 4주 정도. 저 사진에 나오는 장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저기 이제 그 지금 악마 로베의 그 아버지 역인 원래 연광철 씨입니까? 네, 맞습니다. 절대로 자가 안 보이는데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하게 됐는데 네. 저 작품도 굉장한 성공을 했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 오페라를 자주 할 수 없느냐? 네. 바로 그 광철연 같은 가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하면서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외국 사람이 이래서 쓰기 힘들고 또 자기는 그림이 안 맞아서 쓰기 힘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이제 무대에 서면 음악적인 걸로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람이 그리고 아무리 작은 사람이 또는 외국 사람이라도 오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네.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 네. 절대 작게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음악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발성이라든가 소리가 제대로 안 되면 그 사람이 크게 느껴지지 않듯이 네. 상대적으로 제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많이 해결을 해서 그 신체적인 거나 외국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외 공연 장면을 잠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예, 해외 공연 참 많이 다시니까 아 여기 나오네요. 어디에서 있었던 공연이요? 인도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있었던 그 말러 8번 천인교향곡이라고 알려진 말러 8번 심포니입니다. 네. 저것도 이제 연주되기가 굉장히 힘든 작품인데 네. 오케스트라 편성도 굉장히 크고 네. 또 실제로 말러가 이제 했을 때 천 명이 합창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그래서 천인교향곡이라고 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솔리스트들도 테너도 그렇고 바리톤도 그렇고 아니면 여자 솔리스트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워요. 네. 베이스인데도 뭐 F 샵이나 굉장히 높은 소리를 내야 되고 네. 그래서 좀 어려운 것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 유럽에서 저 작품을 할 때는 저한테 먼저 물어보죠. 하지 않겠느냐고. 네. 그것이 이제 뭐 시간이 맞고 그러면 이제 하지만 네. 이제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무대에 서면서 잊지 못할 그 일화는 없습니까? 2001년에 네. 그 유명한 지휘자인 시노폴리, 주세페 시노폴리가 그 베를린 저희 극장이 아닌 다른 오페라 극장에서 네. 그 지휘 도중에 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아. 그래서 이제 그 공연이 사실은 이제 저하고는 이제 그분이 계속 공연을 같이 하고 싶어 했는데 네. 다른 이제 유명한 지휘자들과의 어떤 뭐 알력이라든가 그런 네. 것 때문에 이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네. 그 공연이 이제 마침 성사가 돼서 공연을 이제 하게 됐는데 뭐 제가 나오는 부분은 아니었지만 네. 다른 부분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는 1막 2막 이제 끝나고 네. 3막 하는 도중에 이제 무대에서 쓰러지셨죠. 하하. 그래서 결국 이제 못 일어나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런 무대들이 굉장히 어떤 그분의 인생에 대해서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음악하는 한 사람으로서 음악을 한다는 그 자세 내가 이것이 내가 마지막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아닌가. 네.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노래를 부르는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아주 의미 있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지휘자고 그 많은 그 팬들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이고 연세가 얼마나 되셨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55이었습니다. 그러면 뭐 한참 더 네. 일할 수 있는데 돌아가셨다. 네. 아까운 일이죠. 네. 애석한 일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직업을 네. 그거를 무대에서 그 지휘를 하다가
돌아갈 수, 죽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많은 지휘자들이 꿈꾸는 것들이 이제 무대에서 지휘하다 죽고 싶다. 네. 그 제 경우는 심지어는 이제 그 아직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호르스트 슈타인이라는 유명한 그 독일 지휘자인데 그분이 지휘하면서 갑자기 정신을 잃으셨어요. 네. 근데 정신을 완전히 잃으신 건 또 아니고 네. 그 지휘를 하면서 템포가 계속 느려져요. 네. 그 노래하는 사람은 막 숨을 안 쉬는 부분에서 숨을 막 계속 쉬면서 노래를 해야 되니까 네. 다들 보니까 지휘자분이 이렇게 기대해가지고 팔만 움직이시는 거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고 뭐 그 네. 퍼스트 바이올린 주자는 이제 가서 얼음 봉지 갖다가 목에다 이렇게 대고 있고 네. 이러면서 결국은 끝냈죠. 그런 네. 분들을 보면 이제 지휘자들은 역시 그 지휘하면 하다가 그런 게 이제 꿈인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악가는 그 아무래도 테너나 바리톤보다는 베이스가 훨씬 그 노래를 많이 오래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성악가들로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건강하게 하여간 정년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건강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들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데 보통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자기한테 맞지 않는 무거운 역이라든가 고음이 많이 나는 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제 욕심을 내다 보면 오히려 그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 테너 같은 경우는 뭐 지금부터 한 40년 전쯤 될까요? 50년 전쯤 될까요? 그 진리되는 사람이 62살에 네. 은퇴 공연을 했는데 네. 그 은퇴 공연할 때 그 이태리 국민들의 환호, 그 광적인 예. 것 같았어요. 예. 그 제가 판으로 들었습니다만은. 예. 요즘은 말이죠. 그 60 넘어서도 예. 뭐 굉장히 그 활발하게 활동하는 테너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 건강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뭐 약이 좋아서 그런지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런지 파바로티 같은 사람도 지금 뭐 소리는 잘 안 나온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예. 나이 많죠? 예. 예. 근데 이제 테너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게 가장 그 주목이 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과연 예. 뭐 얼마 전에 작곡하신 뭐 알프레드 크라우스 같은 유명한 테너 가수는 예. 거의 70 가까이 될 때까지도 예. 계속 노래했고 얼마 전에도 KBS에서 그 독창했던 니콜라이 게타라는 예. 그런 유명한 테너들도 건강하게 노래하고 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 하고 네. 무리하지 않고 네. 그러면서 평생을 노래를 하나의 뭐 숨쉬기 운동처럼 어허. 계속 해나가는 베이스로서는 유명한 사람이 몇 살까지나 무대에 섰습니까? 유명한 분들은 뭐 중간에 뭐 병이라든가 이런 걸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 네. 개인적으로 동료들을 보면 보통 70까지도 노래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그럴 겁니다. 예. 예. 그 앞으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오페라 가수로서 제가 더 많은 그 오페라들을 이제 섭렵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에게 지금 주어진 무대들이 이제 앞으로 뭐 3, 4년 이렇게 계속 네. 짜여져 있는데 그런 무대들을 이제 성실하게 다 해내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되고 네. 또 그 무엇보다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항상 그 한국 사람을 좀 사기를 높이는데 도움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우리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늘 좀 보내드릴게요. 네. 예. 여러분, 우리 안광철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숲속에 주